오늘 1등을 해야죠. 아니야. 오늘이 아니야, 여러분. 리버풀전에서 이기면 메뉴 그 글로리 메뉴 듣겠습니다. 래시포드. 좋아. 페르난데스 잠깐 퍼 올리는데 마샬. 야, 너 마샬 자꾸 거기서 PK 노리냐? 쟤 조금 얌생이 같아. 아, 래시포드랑 페르난데스의 짝짝꿍 되게 좋았다. 아, 제대로 맞지 못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와, 여기 위험하다! 야, 이거 시도가 좋았는데? 과정이 너무 좋은데, 얘네? 아, 미쳤다, 진짜, 본리. 우선 에릭 바이가 진짜 빠르게 붙어가지고 클리어 잘해줬는데 날카롭다, 그쵸? 공격하는 게. 래시포드가 오른쪽에서도 만약에 익숙하게 띄워준다? 그러면 손흥민 되는 거지. 근데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뭐야 마샬! 이놈아! 이거 카바니! 아! 좋아! 여기지! 자, 완벽하게 득점 찬스인 경우에 레드 가능하고요. 루크쇼 장면 또 솔직히는 접촉은 있었어. 이거 조금 뭐지? 위험한 장면이다라고 아마 찍지 않을까? 루크쇼 발이 높았죠? 네. 네. 루크쇼 발이 높았고요. 루크쇼 파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번리의 카바니를 제지하는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번리 카드가 취소됩니다. 근데 이건 그거야, 여러분. 어쨌든 선 파울이 있었으면 그 다음에 파울은 무효가 돼요. 그리고 VAR 규정은 피파 규정이라 동일하죠, 다. 슛 올려주는데 마티치가 떨어지는 공을 잡고, 야, 번리 센터백들이 피지컬이 좋으니까 공중볼 다 따낸다. 맥와이어! 역시! 또 왜? 옵사라고? 아, 이거 반칙 얘기하는 거야, 이거? 이거? 약간 눌렀다고? 반칙 상황으로 인해서 예, 취소가 됐네요. 페르난데스 마샬 카바니. 뭐야, 우리가 좋아하는 공격 라인인데 페르난데스 마샬에서 카바니로. 카바니 발에 제대로 맞지 않았어. 이거는 이 경기를 잡지. 아, 왜 겹쳐. 와, 진짜 돌겠네. 야, 6번 9번 진짜 미쳤어요. 야, 진짜 포그바 빼자 이러면. 야, 포그바든 마샬이든 하나를 빼야 되겠어. 야, 두 명 있으면 한 명은 랩을 하고 한 명은 노래를 부르든지 다른 걸 해야지. 와, 포그바! 야, 아직 난 욕이 더 남았는데? 야, 나는 아직 욕이 더 남았는데 욕을 다 아직 못 풀어내도 골을 넣어버렸네? 아우, 아쉬워. 욕이 더 남았는데 아직 내 욕을 더 듣고 가지. 와, 포그바 잘했다. 아씨, 욕을 더 해야 되는데. 데야, 와, 에릭바이. 데야, 와, 맥토미니. 와, 루크쇼. 와, 포그바. 와, 우리 이거 봐. 맥토미니 들어가자마자 봤죠, 여러분들. 높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게. 와, 진짜 소름 돋았다, 저 장면. 와, 에릭바이랑. 와, 맥토미니. 미친. 와, 포그바까지. 이게 솔샤르 교체가 잘 된 거예요. 아, 언제까지 할 거야? 뭐 연장전이야? 아, 연장전이냐고요? 아, 끝을 내! 영리하게 아... 보내야 하는 메뉴인데요. 네, 이렇게 경기는 끝납니다. 2020-2021 프리미어리그 1라운드 수련 경기 번리와 맨유의 맞대결. 최종 스코어는 1-0. 원정팀 맨유가 승리를 잡았는데 이렇게 리그 단독 선두로 올라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와이리! 와, 솔샤르.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경질 위기에 몰려있던 위기 탈출 넘버원의 솔샤르가 1위를 해내다니. 여러분이 생각하는 MVP 한 명씩만 알려주세요. 포그바. 그 다음에 바이. 카바니도 뽑고 싶어요. 네, 카바니가 있고 없고를 진짜 확연하게 드러나는 경기였어. 저번 경기는 카바니가 없었을 때는 래시포드와 그린우드와 뭐 다니엘 제임스, 마샬 다 있었는데도 애들이 정신 못 차렸거든요? 마샬 빼고 다 잘했다. 자, 오늘의 평점. 사실 대야가 이 점수 받는 거는 저는 차라리 긍정적이에요. 왜냐? 수비진이 잘했어. 7 이하가 없잖아. 7, 루크쇼 7.3, 메가이어 7.1, 에릭바이 7.1, 완비사카 7.4예요. 6.3으로 나오는 거는 엄청
수비진들이 앞에서 그만큼 잘해줬으니까 얘가 할 게 없어. 그죠? 래시포드 오른쪽에서 얼타는 거는 좀 걱정된다. 그쵸? 아 마샬 어떡하죠? 아 마샬 어떡하죠? 마샬 너무 걱정인데? 그 다음에 리버풀전이 좀 걱정이 되긴 해. 어쨌든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이선 공격수가 이 정도잖아요. 그죠? 예. 네. 얘네가 이렇게 옳아버리면 안 맞아버리면 겹치는 게 너무 싫어. 솔직히 공격수랑 얘 마샬 지가 센터포워드인 줄 알고 자꾸 이렇게 겹치는데 정신 못 차리고 래시포드도 솔직히 오른쪽에서 겹치고 확실히 카반이 있는 거 없는 거 차이가 진짜 크다. 이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솔샤르가 이거네. 보세요 공중볼 우리 따낸 거 보세요. 21개 번리가 잘해도 12개를 잡았어요. 솔샤르가 이래서 오늘 프레드하고 도니하고 다 못 데려온 거예요. 우리가 따내려고. 포그바 잘했죠? 에릭바이 잘했죠? 맥와이어 잘했죠? 마티치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오는 맥토미니까지 공중볼 다 따내려고 이걸 진짜 높이를 다 맞춘 거야. 포그바 볼터치 횟수 장난 아니다. 얘가 이번에 이렇게 잘하고 다음 경기 또 뭐 얼타면 어떡하지? 포그바가 마지막에 파이팅 외치는 거 뭐 감격스럽더군요. 이렇게만 하자. 네. 저도. 포그바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해준다면 고마운 일이에요. 네. 다음 경기는 홈에 강한 리버풀과 원정에 강한 맨유입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저는 여기서 리그를 끝내고 싶어요. 끝!